진짜 저거 먹으면 녹차에 말아 녹차 합니다. 녹차밥 녹차밥 말아주고 야. 야 기름이 잘잘 흐르네. 아. 보리굴비의 맛부터 봅니다. 콤콤하게 아주 잘 삭은 것 같은데요. 안에 살만을 또 이렇게 보세요. 살집이 그닥 그렇게 많이 뻑뻑하거나 이러진 않아요. 응? 기름기도 적당히 있고. 어머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아 감자 딱했어. 감이 아주 적당한데요. 어떨 때는 굉장히 짭짤해서 못 먹는데 보리굴비를 만들 때 염장을 하잖아요. 그때 소금 간을 하신 것 같아요. 맨발을 한번 비린맛이 얼마나 올라오나 한번 보고요. 야, 저걸로 뭐 게임 끝이죠.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. 네. 비린맛 못 느껴요. 못 느껴요. 저는 정석대로 바로 말아서. 녹차가 시원하겠다. 저 얼음 동동 띄어져 있어. 아, 맞아. 진짜. 저게 진짜 여름에 먹으면 맛있잖아요. 침이 막.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아. 녹차 물에 말아서 밥도 탱글탱글한데 입안에서 또르르 또르르 밥알을 구르면서 이 굴비의 짭조름함이 잘 어울려요. 진짜 밥도 잘 어울려요. 아무리 염장을 했다 하지만 비린맛이 좀 올라오잖아요. 근데 녹차가 생선의 비린맛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여기 이 밥에다가 밥을 지을 때 녹차를 넣어서 지은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저렇게 소금을 해야 돼요. 저 냄새가 오래가. 정말 해풍에 잘 말린 굴비 같아요. 씹으면 씹을수록 풍미가 계속 생기고 고소한 맛이 계속 나요. 바닷바람을 말리다 보니까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. 굴비 자체가 굉장히 살집이 단단하면서 쫄깃쫄깃하게 익혀지게 되죠. 사실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 그러면 반찬에 가짓수는 너무 많은데 손이 안 가는 가짓수들이 많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 보통 밥도둑이 대부분 짠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 보리굴비는 감도 되게 적당하고 찬 물에 말아먹는 것이 정말 여름철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매알 밥도둑인 것 같아요. 태풍에 말린 쫀득한 보리굴비와 시원한 냉녹차밥이 잘 어울려.